여름이 너무 덥고 너무 길어서 추석 때까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잖아요. 추석 때늘 쌀쌀했던 것 같은데.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더니 그냥 끝났어요. 끝날 기미가 없이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많고 힘들 텐데 이게 언제 끝날라나 하는데 금방 끝나겠네. 어떤 과정 없이 금방 끝나는 날이 오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알아요. 힘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끝내요. 그 사실을 믿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뭐 있다? 나는 자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다? 날 뛰는 자 있다. 나는 자 위에 날 뛰는 자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날 뛰는 자 위에 누가 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자가 있다. 날 뛰는 건 힘들어질 건데 붙어 있으면 편안하지 뭐 같이 가니까. 여러분 제가 붙어 있는 자는 제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축복된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성경에 잘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형통함. 형통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에게 형통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관계인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인생이 형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대인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물질과 관계가 좋아야지 부자가 돼요. 대물관계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야 돼. 그건 대신관계라고 해요. 그게 가장 원초적인 거고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고 물질도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면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계속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이 임종을 얼마 안 남았을 때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의 조상이 다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 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있어.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빠지고 그두 아들이 열두 지파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야곱이 이 손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삼은 거예요. 아들. 아들 삼아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빠지고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열두 지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야곱은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는 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 저의 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자식도 불러 모았다가 야, 축복 기도해 줄게.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언제 죽을 줄 누가 알아? 근데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 왜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복이에요. 갈 날을 알고 있고 갈 날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야곱은 그걸 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는 거야. 그래서 자녀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줄게 라고 축복 기도하는데 이건 뭐냐면 야곱이 단순하게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길 원해 라고 하는 기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곧 끝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나눠주는 작용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게 장자거든요. 장자가 루벤이에요. 야곱의 장자가. 그런데 루벤에게는 복을 많이 안 주셔.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 대신에 특별한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열한 번째 아들, 요셉. 이두 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유다와 요셉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루벤이 죄를 졌어요. 루벤이 자기의 어머니를 취한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저주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도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유다와 요셉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유다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유다는 어떤 장자권이 흘러가냐면 영적인 장자권이 흘러갑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그리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유로 말미암아. 여기 뭐 유다를 부르는데 자기 네 번째 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9절에 보니까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무엇이냐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다윗을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후손 중에 영적인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에게 그런 복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게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뭡니까? 홀. 예전에 고대 왕들 보면 지팡이 들고 있죠? 그걸 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대대 소속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처럼 유다의 후손 계속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실로가 누굽니까?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실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이미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축복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흘러간 것이죠. 이번에는 육적인 장자권이 있어요. 육체적 장자권. 그 루벤에게서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요셉에게로 흘러가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영적인 장자권은 왕으로 오시는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장자권은요 원래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들을 낳는데 장자예요. 첫째야. 이 당시에 유대 관습은 뭐냐면 모든 아버지의 유산과 분깃은 장자는 무조건 두 배. 나머지는 나머지 갖고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두 배를 받아야 장자권은.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두 지파 가운데 요셉이 받는 게 아니라 그두 아들이 받는다고 그랬죠? 장자권을. 나눠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갑자기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네 아들들은 어딨냐? 들어왔어요. 손자를 갑자기 양자로 삼아버려요. 야곱이. 이것도 야곱이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딱 앉았어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야. 그러니까 오른편에 므낫세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 오른편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려. 이것도 야곱이 한게 아니야.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장자권이 에브라임으로 가고요. 두 번째가 므낫세가. 만약에 장자권이 간다면 요셉은 혼자니까 두 아들에게 나눴으면 반으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씩 들어가. 그게 뭐예요? 하나하나 더하면 뭐가 돼? 이가 되잖아요. 두 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두 배를 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형통한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형통해.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창세기 49장 22절 볼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뭐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그 후손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 무성한 가지. 둘째 축복은 뭡니까?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 있다고 써 있어요? 샘 곁에 있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그 무성한 가지가 계속 커서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도다. 세 가지 축복이에요. 이 당시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가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걸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오아시스라고 하죠. 이샘 곁에 나무라는 건 오아시스 옆에 나무가 심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준 축복을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이건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느냐? 샘이 뭐냐? 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 야곱이 축복했을 때이 샘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요셉, 너와 네 후손은 계속 하나님과 붙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 살게 될 것이라. 이 축복이 나와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요한 건이 가지가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 이 가지가 있으니까 열매가 매번 나오는 거야. 매번 잎사귀가 푸르른 거야.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연합 관계라 이래요. 하나님과 계속 평생 붙어 있어야 된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 의존적 존재라 그래요. 우린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원래 우리는 의존적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줬기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졌어요. 이걸 단절이라고, 영적 단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어요. 아니, 이걸 회복시키게 됐다. 어떻게 회복할까? 죄를 없애야지.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내가 죽어야지. 당신의 아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 우리와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분,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연합하게 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이제 형통함의 준비 과정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형통하리로다. 근데 시편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한다? 형통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형통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가 샘곁에 머무는 거 똑같다 이거. 이게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볼까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 가지가 잘라져 땅에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 붙어 있으라.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머물러라. 붙어 있어야 열매가 되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붙어 있고 싶어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여기 보시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런 말이 있어.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데 예전 번역 개역 한글판은 한문학 막 섞여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의지하라를 제가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를 부종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종하라. 한자예요. 따를 부, 쫓을 종. 부종하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따르고 쫓는 거야. 따르고 쫓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뭘 따르고 뭘 붙어요? 뭘 쫓아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고 부족하면 기도하며 따르며 기도하며 쫓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뭐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뭐 한다? 형통한다. 말씀 생활 잘하십니까? 기도 생활 잘하세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말씀이 자꾸 귀찮아졌어요? 하나님과의 형통이 멀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린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장소 나가시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열린다. 내 자녀의 인생도 열린다. 그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 책임이야. 난 몰라. 여러분들이 잘해야 그 자손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 뭐라고 해서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성한 가지. 가지가요, 무성해. 무슨 말이에요? 잎이 빽빽하다는 거야.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잎이 듬성듬성 있으면 나무가 죽어가나 보다 하죠. 근데 잎이 빽빽하면 나무가 건강해 보이잖아. 이 풍성함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샘 곁에 나무가 있으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샘이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계속 내려가요. 물이 밑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땅도 질어.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기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튼튼해. 풍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할 정도로 아주 든든해.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샘 곁에 나무라는 게 뭐냐면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여러 가지 복을 줘요. 위로는 뭐? 하늘의 복. 땅으로는 뭐? 샘의 원천의 복. 그리고 젖먹이. 그리고 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의 복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비를 얘기해요. 비. 하늘에서 이 나라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져요. 비가 내린다. 그리고 햇빛, 바람, 공기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땅은 뭡니까? 땅 속에 비가 내리면 뭐가 있죠? 지하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준대요. 또 하나, 농사를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 그 일꾼이 뭐예요? 내 자식들. 고대 사회는 그래서 다산이 축복이에요. 그게 다 노동력이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 마음 먹는다고 자녀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님하고 제가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애 낳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더라고요. 은혜입니다. 부림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다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들었어. 지금은 더하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젖먹이, 젖이 나온대. 젖이 나오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애기 낳는데 젖이 안 나와? 지금 아예 목사님 분유 사 먹이면 되지. 이때 분유가 어딨어, 이때. 젖이 안 나면 애를 못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시절에 젖동량이라는 얘기도 썼잖아요. 못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은혜요, 땅에서도 은혜요. 그리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은 딱 하나밖에 안 했어. 붙어 있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물기로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에 있는 얘기래요. 1차적인 이 물은 먹는 물을 말해요. 근데 2차적으로 더 중요한 물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의 물, 영혼의 물.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총망라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같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나면 돼. 하나님께 잘만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있어. 뭘 따를 것이냐?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도 주신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영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영을 공격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영을 공격해. 왜? 영이 망가지면 육도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만 모르지 사탄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 또 볼까요?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얼마나 풍성하냐면 대대손손 풍성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는 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한 산이 한없임 같이 영원한 산이래요. 산이 영원하대. 무슨 말이에요? 이 축복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영원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너 요셉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요셉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계속 흘러갈 복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진짜 풍성함은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그 후손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될줄 믿습니다. 복의 가문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평강이 네 자식의 자식에게로, 자식의 자식에게로 흘러갈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요, 이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풍성한 복을 줄 것인데, 풍성한 복을 누구한테 빼앗기면 어떡해? 사기당하면 어떡해? 다 날아가는 거지 뭐. 이 복은 어떤 말이냐?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안전하다. 내가 준건 안전하다. 내가 준건 내가 보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이에요.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안전하구나. 복은 뭐냐? 고난이 없는 거구나. 내가 수월한 거구나. 평안한 거구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구나.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셉이 이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전한 복을 준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활 쏘는 자, 뭐예요? 누가 나한테 활을 쏴요? 누가 나한테 활을 쏴? 적군이 쏘지. 아군은 나한테 활안 쏴. 무슨 말이에요?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원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도리어 굳세다. 그들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다.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다. 이러면서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은 뭐냐면 고난은 있지만 이긴다. 이게 복이에요. 힘든 건 있지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팔에 힘을 주시며 그 활에 힘을 주신다.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이기게 해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거에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자,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형들한테, 형들이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넘기고, 종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 와이프가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어 감옥에 쳐넣고, 술관원 만났고 꿈 해몽했더니 내가 너 억울한 거 풀어줄게 해놓고 2년 반 동안 잊어먹고 앉아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왜? 요셉은 믿었거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었으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믿었거든. 결국 형통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난이 없나요? 그 위대한 다윗, 고난투성이에요. 성경을 봐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의 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맨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블레셋 갔더니 미친 척을 해서 살아갈 수 있죠. 또 나중에 왕이 됐더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신 나의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방패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겼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똑같아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제작. 누가 우리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돌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쳐넣고 그런데도 이긴다. 고난이 없어요. 매일 고난이야. 그런데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넉넉히 이길 것이라.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이또 올라온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축구 감독님 가운데 박항서 감독님 계시죠? 베트남 영웅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인 건 아시죠?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상무 감독으로 있을 때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해지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프로팀과 겹쳐서 그래서 중국 갈수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계약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때요, 실망하지 않고요, 아내 되신 분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매일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뜬금없이 베트남에서 연락이 와서 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강성 감독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잘해야 될게 있어요. 힘들 때 눈물 흘리며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라가 아니라 힘들 때 잘해야 될게 있어.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그럴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 고난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거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 있죠. 그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담장을 넘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축복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49장 2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그 가지가요. 우리 집 담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저 나무 봐. 가지를 보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준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의 이유가 있어. 뭡니까? 그 축복을 담장 밖으로 흘려보내라.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는 건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성도에게 건강을 준다는 건너 건강해서 오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으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자가 돼.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 돼야 돼. 흘려보내야지 썩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만약에 복받은 걸 그대로 움켜줬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왔을 거예요. 한번 성경 봐요.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아니겠어요?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시작.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 될것 같죠?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흩어 흘려보내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풍성해지고 모여고 뭐 내가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 흘려보내라. 또 보세요. 시편 37편 2절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보세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굶어 죽는 걸본 적이 없대.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며 꾸어줬더니 그의 자손도 뭐 한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또 예수님은 직접 얘기했어, 우리한테.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아멘. 주라, 주라. 주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는 거. 더 많이 주라고 준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무성한 가지예요. 생겨태는 가지예요. 그런데 담을 넘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세요. 저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눠야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